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대단하진 않지만 조금은 놀라운 바로 손소독제입니다. 이 손소독제를 손에 뿌려주면 당연히 손이 소독되겠지만 이 손소독제를 그릇에 뿌려준 다음 여기 마시멜로를 준비하면 에? 갑자기 마시멜로? 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몰랐었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이 모르는 건지 모른 척 하는 건지 모를 비밀 아닌 비밀을 말씀드리자면 손소독제와 마시멜로가 만나면 다오릅니다. 뭐야? 어떻게 한 거야? 근데 나랑 되게 닮았네? 잠깐! 나도 이걸로 유튜브 각이나 잡아봐? 라는 생각으로 마침 주머니에 손소독제와 마늘이 있어 한국인이라면 역시 마시멜로보단 마늘이지 라는 국뽕에 차오르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. 그 전에 누구나 가방에 하나씩은 갖고 다닌다는 소화기를 준비하고 진행하겠습니다. 영상처럼 손소독제를 뿌려주고 곰도 마늘 먹고 사람이 됐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마시멜로와는 비교도 안 되는 오랜 역사를 함께한 마늘을 갖다 대면 오 탄다 라고 바라는 제 간절한 마음이 안 통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입 물면 생마늘입니다. 아니 영상이랑 똑같이 했는데 왜 안 되는 거지? 라고 말하는 멘트는 사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있으면서 뭔가 더 극적으로 보여주고 싶어한 빌드업입니다. 오 탄다 Garlic smell. 오늘따라 왜 이렇게 헛소리가 많지? 라고 물으신다면 타는 걸 통으로 보여줘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보이스가 비는 건 싫었습니다. 아무튼 마늘이 야무지게 타더라고요. 그래서 다른 것도 되나? 라는 생각으로 휴지 오 탄다 쉬이, 안전. 그리고 다음으로는 종이를 대봤는데 종이까지도 오 탄다 다 들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의 비밀을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불을 끄면 알 수 있는데요, 손세정제에 미리 불을 붙여놓은 다음 그냥 야무지게 구워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. 어때요? 참 신기. 아니 근데 왜 불이 안 보이는 거야? 라고 물으신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빨간색이나 주황색 불꽃은 완전히 연소되지 않고 그을음이 생기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는데요, 그렇다면 이 손세정제의 불꽃은 왜 잘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? 그건 손세정제가 대부분 에탄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에탄올에 불을 붙이면 우리가 흔히 알던 불과는 반대로 그을음이 생기지 않으며 굉장히 깨끗하게 탄다고 합니다. 또한 에탄올은 탈 때 연한 파란색 불꽃이 생겨 밝은 곳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. 다들 아시다시피 푸른색 불꽃은 불꽃 중 가장 뜨거우며 불이 나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해요. 2020년 미국에서는 한 여성이 손세정제를 바르고 촛불을 켜다 불이 손으로 옮겨 붙고 불씨가 손세정제에 닿으면서 폭발이 일어나 전신에 3도 화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. 제대로 쓰면 병원균들로부터 우리 몸을 지킬 수 있지만 불과 닿으면 위험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도 실험은 눈으로만 즐겨주시고 손세정제 사용하실 때는 항상 불을 조심하세요. 신기하다.